교회 다녀올게요. 네. 갔다 올게요. 네, 바이. 네. 어이. 교회 가자, 우리. 바이엘 교회 가죠? 교회 갔다 가이죠. 올게요, 그래. 교회. 교회, 교회. 네, 갑시다. 네, 교회 갑시다. 코끼리네. 이야, 좋다. 멍키도 있고, 캣도 있고, 더기도 있네. 뭐지, 이거? 우와, 많다. 그치? 하율이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응? 하율이 성경책 가지고 어디 가는 거야? 바이블 가지고? 응. 교회 가는 거죠? 응. 네. 뭐야? 아치지 아치지. 뭐야? 네, 코끼리잖아요. 코끼리. 이거 이거. 그거는 이거는 쥐네 마우스네. 이건 포라기 개구리고요. 이거는 덕이 오리고요. 와, 가자. 오오 가자 우리 손잡고. 교회 가죠. 공릉동 교회. 이거 공릉동 교회 가는 거예요. 곰봉이 어디 갔나? 곰봉이 안 타도 돼요. 예, 곰봉. 네. 이제 우리 친구들끼리도 공부하시고 자전거 타고 산책도 하는데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열 명 넘는 학생들이 데리고 가다 보니까 이 자칫 잘못하면 학생 한 명 잃어버리면 길 가다 깔려 죽고 그랬대요.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다 깔려 죽는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있는 한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함께 먼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입니다. 제 성경은 개역 한글판이고요. 혹시 이렇게 번역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눈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예수님의 실종사건, 예수 실종사건 일어나는 오늘 본문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함께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실종돼서 사흘 만에 이렇게 부모님과 상봉하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세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에요. 명절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의 가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정말 바빴겠죠. 유월절을 다 보내고 이제 돌아갑니다. 유월절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빴겠죠. 사람도 굉장히 많으니까 저희도 추석이나 설날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빨리 혹은 좀 늦게 사람들이 최대한 안 갈 때 다시 서울로 오려고 저도 표를 이렇게 예매하는 편인데 이 마리아도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시간대에 가면 붐비니까 좀 시간도 잘 확인해서 우리 남성들은 한 가지 집중하면 다른 거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내 구조가 그래요. 그치? 운전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나기만 타고 정신이 없었겠죠. 그 마리아는 또 어땠겠어요? 같이 예루살렘에 왔던 뭐 영희 엄마, 철수 엄마랑 수다 떨지 않았겠어요? 아 영희 엄마, 아, 요즘에 이번에 유월절은 무교병이 맛이 별로 없었어 이러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영희 엄마가 맞아 예수 엄마 이번에 좀 별로였어 하니까 마리아가 어? 예수 엄마? 내가 예수 엄마였지. 그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야 잘 따라오고 있니? 하고 뒤를 보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잘 따라와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얼마 만에 그걸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분 만에 그걸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집으로 가자 하고 하루를 걸어왔어요. 그러다가 어? 내 아들 어디 갔지? 이걸 안 거예요. 이거 너무 무책임한 엄마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무책임한 엄마 아닙니까? 저희가 생각하던 그 마리아하고는 상반되는 모습이에요. 너무 무책임한 모습이에요. 왜 마리아가 하루 동안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옆에서 잘 따라오고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을까? 바로 익숙함에 속아서 그래요. 마리아가 익숙함에 속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직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시대 성경 보면 단 한 번도 마리아의 속을 썩인 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늘 내 아들 예수는 잘해왔던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었고 한 번도 내 속을 썩인 적도 없고 형제들하고 막 싸운 적도 없고 늘 엄마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왔던 내 아들이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잘 따라오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다. 그 익숙함이 속았다. 시대소망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분이 무리 가운데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비록 어렸지만 그들은 그분을 전적으로 신임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도와주리라고 기대하였다. 어쩌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지금 안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때 알았을 수도 있어요. 아, 오늘 왜 이렇게 짐이 무겁지? 아 맞아, 내 아들은 항상 내라고 기대하고 있을 때, 믿음직스럽던 내 아들은 내가 힘들 때 도와줘야지. 도와줘야 되는데 옆에 없네. 이러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안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참으로 서툰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아내, 내 남편, 혹은 내 아들, 내 딸,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에게 바라기만 한다면 그건 서툰 사랑이에요. 기대하기만 한다면 그건 서툰 사랑이에요. 내 남편은 늘 나에게 잘해줘야 돼. 내 아내는 늘 설거지를 해야 되고 맛있는 밥을 해놔야 돼. 그건 참으로 서툰 사랑이에요. 그 익숙함에 우리가 속다 보면 소중함을 잊을 수가 없네. 네. 유행가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음을 잘 모르는데 뭐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그런 거 있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 잘해야 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을 때 잘해야 돼.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매일 지금 말씀 볼 수 있고 교회 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 소중함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게 아마 소가 최종감을 잊는데요. 46절부터 48절까지를 보면요, 이제 예수님하고 이 마리아와 요셉이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하루 만에 또 예수 어딨지라고 잊어버렸다가 다시 사흘을 고생하고 예수님과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장면이에요.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음에 예수, 48절에 이제 부모님이 예수님을 만나는 중.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참 똑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보통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여기 밑에 어린이집인데 길을 잃으면 어떻게 가르쳐? 너가 길을 잃으면 그 자리 가만히 있어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디 돌아다니면 더 잃어버리니까 부모님이 찾을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나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해도 따라가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거기 가만히 있었어요. 좀 똑똑하셨던 것 같아요. 네,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사흘 길을 찾아 헤매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다시 이렇게 만나서 처음 한 말이 뭔지 알아요? 48절에요.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을 가로대,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현대 버전으로 바꿔드릴게요. 이놈 새끼 뭐한 거야 지금.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지금 걱정하는지 알아? 잘 따라왔어야지. 하, 왜 이러지? 엄마 마음 속썩이고 그래?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 잘못이에요? 예수님하고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떨어지게 됐는데 누구 잘못이에요? 예수님은 12살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에서 12살부터 성인으로 본다고 해도 12살이에요 12살이면. 제가 작년에 초등학교에서 실습을 했어요. 교생 선생님으로 실습을 했는데 12살 애들 어떤 애들이냐면요, 제가 사탕 하나 주면 기뻐가지고 춤추고 밤에 사탕 안 주면 삐져가지고 울먹거리는 애들 12살이에요 예수님은 12살이셨어요 근데 마리아가 오히려 뭐라고요? 네가 왜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을 속 썩이냐. 예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지금 내가 마음 아팠다 이거. 이건 서툰 사람이에요.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남 탓하는 거는 서툰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거죠. 시대 소망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심에서 놓여놨을 때 그들은 자신을 체크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에게 질책의 말을 던졌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네가 그걸 먹었느냐고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저 여자가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와한테 그래요. 하와야, 너는 그거 왜 먹었니? 하와가 그래요. 저 뱀이 나한테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먹었어요. 하와는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창조한 저 뱀이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먹었어요. 하나님에게 탓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서 똑같아요. 네가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속상한 거야. 네가 그래가지고 내가 짜증나서 그렇게 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한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열불나 죽겠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구원한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이런 목사님 하나님을 탓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돼요. 남을 탓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 지금 내가 기분 나빠하는 저 대상이 나한테는 너무 짜증나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도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우리는 내 탓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시니다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죽기 전에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당신의 어머니를 기억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를 걱정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병정들에게 예수님을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남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그들을 걱정하고 격려하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마리아는 어린 예수님에게 책임을 돌렸는데도 시대 소망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있는 동안 예수님 당신의 사명을 깨달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약 20년 후에 이 어머니가 감당해야 될 그 슬픔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어머니의 슬픔을 이렇게 좀 덜어주시려고 애를 썼다 그래요. 돌아가는 길에,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는데, 20년 뒤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어머니께서 얼마나 많이 슬프실까, 얼마나 많이 아프실까, 그 고통을 좀 덜어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신 뒤에 그 12살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슬픔을 좀 벌어주시려고 노력했다고. 이거 뭐야? 이거? 마리아는 자기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엄마는 내 탓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고 어머니에게 탓을 돌리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랬다. 예수님이 닮아서 아무리 우리에게 탓을 돌리고 우리에게 뭐라 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도 똑같이 그들을 탓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 그들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아픔을 읽어내는 그리스도의 뜻이고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가끔, 아니 너무 자주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싫어하는 마음을 하십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계신 것 마냥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따집니다.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탓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태호야 너 왜 그따구로 일하니? 너 말씀 좀 제대로 안 볼래? 너 왜 예배 시간에 졸고 그래? 탓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부족하지만은 내가 못났지만은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남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나의 못됨과 나의 죄됨을 탓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세상의 소가 예수를 잊은 그대입니다. 오늘 보면 49절에서 52절에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부모님이 서로를 못 본 지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그 마리아와 요셉이 가졌던 태도는 엄청난 대조를 이루어요. 겁나? 마리아와 요셉은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흘 동안 엄청 당황하면서 예수님을 잠도 못 잤겠죠. 걱정했겠죠. 사흘 동안 얘가 어디 잡혀간 건 아닌가, 어디서 굶고 있는 건 아닌가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근데 그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깨달으셨어요. 이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구나라는 당신의 사명을 깨달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과 이 마리아가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의 사명을 마리아에게 말해준 거예요. 근데 50절에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50절에 나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마리아에게 말했는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시대 소망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만일 요셉과 마리아가 묵상과 기도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머무르게 했다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위탁된 직분의 신성성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며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깨달았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들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속아 있었기 때문에. 시대 소망을 좀 더 읽어드리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귀는 가운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리므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시는 그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늘 천사들과 분리된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속아가지고 예수님을 잊고 살진 않았습니까? 세상의 바쁜 일 속에 그 반복된 일상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잊고 그 예수님의 소중함을 놓치고 살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당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잊고 살진 않았습니까? 우린 예수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린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그 핏값과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과 사흘 만에 만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아차릴 때는 하루 가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없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사흘의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가 하루 말씀을 더 많이 한다면, 우리가 하루 예수님을 잃는다면 다시 그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사흘을 찾아다녀야 돼요. 우리가 쓸데없는 잡담과 험담과 기도의 등한으로 말미암아 단 하루 동안에 구주에게서 떠나가게 되면 잃어버렸던 평안을 다시 회복하려면 여러 달을 슬퍼하면서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시대소원 83페이지 올렸습니다. 세상 일이 너무 즐거워서 거기 빠지다 보면 우리의 사명을 잊기 쉽상입니다. 이현의 시대는 하루 한 시간을 예수님을 묵상하는 데 바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루 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루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내가 하루라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 입에 가시가 돋는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뭐야? 우리가 하루 이틀 예수님을 놓치고 산다면, 말씀을 놓치고 산다면, 기도를 드만히 하고 산다면 우리는 정말 기나긴 시간에 예수님을 다시 찾는데 고생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을지언정 매일매일 이 습관을 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우리 뼛속까지 이렇게 묻어서 매일매일 그것을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서툰 사랑이 점점 우리와 예수님의 사이를 멀게 만든다는 사실이 너무 슬픕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서툰지. 난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남편과 금세 익숙해져가지고 소중함을 잊고 세상 일이 즐거워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만 매번 그것을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 우리들의 이 죄인들의 서툰 사랑 속에서도 희망을 봐요. 여러분, 서툰 사랑도 좋은 장점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그 제가 딱 생각해요. 지금 선생님이 우리를 보면 선생님이 어? 얘들아 내가 태워줄게 하고 그럼 20분이면 학교 가거든요.